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초대형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초대형 호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자, 미국 PBM 예상 봉독에 등재가 되었다. 자, PBM 예상 봉독에 등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이 중국약에 대한 배척, 자, 이 부분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데이터 가지고 사실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없는 상태죠. 지금 이 비아시아인의 HR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기 때문에 미국인에게 처방하기에 가장 적합한 약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비아시안 비중이 좀 낮다. 이런 부분이 크게 사실 문제될 만한 이 약점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거는 이 꼬투리를 잡기 힘들죠.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약에 대한 배척, 이런 부분이 이 만약에 이제 FDA 심사라는 심사위원이, 아, 그래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막장 꼬장 부리는 진상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억지로 그냥 뭐 잡는다면 그런 겁니다. 그 부작용이 좀 높다. 아, 왜 이렇게 부작용이 높은데? 라고 하겠지만 중단주의를 하면 안 되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티센트 가버스틴이 2023년 11월 기준으로 77% 중단 사례를 보고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작용이 좀 적더라도 중단을 많이 하죠. 부작용이 많은데 중단율이 훨씬 적다. 자, 그러면 이건 문제가 안 된다 겁니다.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로만 본다면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정말 강력한 호재가 지금 나왔습니다. HIV 간암 신약 미국 PBM의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서 등재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자, HIV는 미국 주요 PBM들이 이 간암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강력한 또 힘을 발휘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매수세 들어서 밀어올리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3월달은 어쨌거나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PBM은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이 업무 대행업체다. PBM에 등재되지 않으면 사실상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대한 많은 PBM 보험 등재 목록에 등재되는 게 중요하죠. 자, 이건 뭐 셀트리온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무조건 이거 등재돼야 됩니다. 등재. 등재가 돼야지 판매를 거의 할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보험 적용이 안 되면 비싸가지고 사용 못 합니다.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의약품 목록을 선별 유지하고 약제비 청구에 대한 심사와 지급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관리비와 함께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미국 시장 내 광범위한 판매를 위해서는 PBM이 발간하는 처방집에 등재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래서 여기에 등재되지 않으면 이 판매하는 게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등재되는 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연이어 등재되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의 3대 PBM 중 하나로 전체 PBM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옵텀, RX와 서브이RX 등 주요 PBM들이 리복 합류 시 판될 것으로 현재 예상 의약품 목록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가지고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옵텀 RX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기업 그룹 산하회사다.
이에 따라서 향후 FDA의 신약 허가를 받게 될 경우에 HCV가 해당 PBM들은 물론이고 미국 내 여러 보험사 및 산하 PBM들과 진행하게 될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프데이는 리보사르니 병용요법에 대해 늦어도 5월까지는 신약화 여부 결정이 될 상황이니까 회사도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와 함께 빠른 보험 등재를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다. 지금 리보사르니 병용요법은 글로벌 삼성을 통해서 역대 최장 OS 입증했고 간암치료 분야에서 신기원을 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광범위한 보험 목록 등재는 물론 처방 우선순위 등재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간암 1차 치료 분야에서는 기존 항암제가 환자의 간 기능이나 위장관 출혈 등의 문제로 치료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리보칸델 병용은 환자의 간 기능 정도 관계없이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 무진행 생존 기간 일관된 치료 효과를 입증을 했고 위장관 출혈 문제도 없기 때문에 많은 이 간암 전문가들이 빠른 시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허가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대감을 더 크게 끌어올리는 강력한 호재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좋은 소식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올해 처방 예상 목록이죠. 이 약으로 아마 처방이 될 거다. 처방 예상 목록으로 연이어 등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승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웬만한 전문가는 다 승인 날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데이터상으로 이 허가를 못 받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배척 이런 이상한 뭔가 태클이 들어오면은 그건 이제 뭐 층층 병력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은 근데 매우 희박하다.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그게 현실화되면은 아주 또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너무나도 중대한 그런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튼 지금 뭐 순리대로 간다 그러면 뭐 HCV 너무나도 뭐 당연히 허가가 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면서 HCV 주가가 좀 흔들어 댔지만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상당히 강한 이 강력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3월달 파이널 리뷰는 이 특별하게 꼬투리 잡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꼬투리 잡힐 일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예상이 가능하죠. 그렇게 본다면 3월 파이널 리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주가 흐름이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주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3% 상승 올라서고 있는데 매우 강한 호재입니다. 매우 강한 호재고 자, 거래량이 크게 급증하면서 밀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 지금 오전에 크게 올렸다가 내렸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 이유는 지금 반도체가 워낙에 강합니다. 미증시가 거의 뭐 AI 반도체 랠리가 완전히 강력하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좀 들어왔다가 좀 밀렸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이었죠. 제약바이오가 지금 돈들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강력한 주가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런 와중에 이 호재 소식이 떴죠. 이거는 정말 강한 호재입니다. 그러고 이제 강력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밀고 올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뭐 아주 좋습니다. 지금 HCV 거의 이제 허가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이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HCV 그룹 전반적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자, HCV 기대감이 정말로 더 강력하게 커질 수 있는 초대형 호재가 오늘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뭐 아주 좋습니다. 거래량 강력하고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주가 위치에 있는 HB 계열사들 전부 다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매수세에 불이 붙고 있는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 매우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